자, 요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끓는 점이랑 녹는 점을 봤잖아요. 이제 밀도에 대해서 좀 볼까 합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에. 이용에 대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먼저 볼 건, 자, 또 비커지, 비커. 비커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자, 일단 증류수에요, 증류수. 증류수. 맛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방울토마토를 넣어요. 자, 근데 방울토마토는 가라앉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밀도가 어떻게 된다? 자, 자, 증류수와 방울토마토 중에 밀도가 더큰건 방울토마토니까. 그래서 가라앉는다. 네, 이제 여기에 이제 뭘할 거냐면, 똑같은 이 증류수에다 넣어놨었잖아요. 자, 이 증류수에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면 설탕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설탕을 한 스푼 넣고 또한 스푼 넣고 또한 스푼 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여기 있는 방울토마토가요. 방울토마토가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떠오르냐면, 나중에는 여기 위까지. 설탕을 계속 넣게 되면, 이렇게 위에까지 떠오르게 돼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자, 이 증류수에 설탕을 넣었죠. 이 설탕물이, 이 설탕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농도가 진해지잖아요. 밀도가 증가하다. 계속 증가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 방울토마토보다 훨씬 밀도가 증가하게 돼서. 설탕물과 방울토마토 중에 설탕물의 밀도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상한 계란과 신선한 계란 구분하는 것도 이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거. 자, 일정한 농도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소금물, 농도의 소금물을 넣었을 때, 자, 이때, 자, 신선한 계란은 밑으로 이제 가라앉게 되지만, 상한 계란은 위로 떠오르게 되는, 요런 일이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가 점점 진해질수록,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밀도 또한 어떻게 된다? 농도가 진해지면
밀도 또한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순물질과 혼합물을 자, 밀도도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자, 먼저 순물질입니다. 순물질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합니다. 순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통 금. 금 같은 경우는 전기회로 이제 컴퓨터 속에도 이제 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반도체 속에 들어가는데 금이 무슨 특성이 있냐면 전기 저항이 작아요. 전기 저항이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반도체 속에서 자, 열 발생을 좀 줄여줍니다. 전류가 잘 흐르고 열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열은 낮게 전류는 잘 흐르게 이렇게 해주는 게 금의 특성이다.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리. 구리 역시 이제 뭘 이용하냐면 얘도 전기 저항이 작아. 그래서 보통 어디다 써요? 전선에 많이 이용을 하죠. 전선 다 벗겨보면 다 구리 들어있잖아요. 구리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좀 밀도가 좀 작습니다. 가볍다는 거죠.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밀도도 작고 밀도가 작아요. 그리고 부식도 좀 많이 안 되는 편이야.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배, 보트 이런 데 이용할 수 있겠죠. 순물질은 특성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혼합물의 이용입니다. 혼합물. 자, 혼합물 같은 경우도 좀 특성을 이용을 하는데 아까 이제 섞으면서 좀 특성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특성을 변화시키는 거. 여기에 좀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볼까요? 부동액.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 있죠. 자, 이 부동액 같은 경우는 어는 점을 낮춰주죠. 어는 점을 더 낮춰줘서 이제 물 같은 거 넣었을 때 겨울이 얼마 안 되잖아요. 부동액을 통해 이제 어는 점을 낮춰줘서 얼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냉각수에다가 예, 그 엔진에 냉각수가 들어가는데 이걸 부동액을 부어주면서 어는 점을 낮춰 주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혼합물 중에 염화칼슘이 있는데 염화칼슘이 혼합물은 아니에요. 자, 이 염화칼슘이 뭐랑 만나서 눈이랑 만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설할 때 제설 도로에 얼음이나 눈이 쌓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염화칼슘을 뿌려줘서 자동으로 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 염화칼슘이 없다면 흙이나 이런 거 뿌려놓잖아요. 길에다가 겨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땜납이라는 게 있어요. 땜납. 이 기기 이제 이 배전판에다 이제 녹여가지고 쓰는 건데 이 땜납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더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나대 녹는 전보다 훨씬 더 낮춰가지고 이 전기 회로판을 만들 때. 그래서 이거는 전기 회로판. 더 낮은 온도에서 녹여서 굳힐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이제 땜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순물질과 혼합물을 이용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물질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 특성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경우,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의 특성을 좀 변화시킬 때, 새로운 특성을 좀 가지거나, 아니면 좀뭐 이렇게 좀더 묽게 되는 경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하나 더 본다면, 물 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뭐 예시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식초? 식초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아세트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거 그대로 마시면 목다 상합니다. 실려가요. 그래서 식초 같은 경우 아세트산의 퍼센트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활용을 하고요. 뭐 술도 여기 포함이 될수 있는데 먹는 김에서 그런데 술 같은 경우도 이 안에는 에탄올이 들어있어. 알코올 성분이죠. 물 켜가지고 딱 취하기 적당한 정도로 해주는 게또 술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액을 그대로 쓸 경우에 뭐 인체에 큰 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물 켜서도 쓸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순물질 혼합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어요.